야. 자, 갑자기 지금 집으로 이렇게 내가 떡하니 오게 됐는데, 이번에 할 게임은 데모놀로지스트라는 신작 파스모포비아 풍의 게임이에요. 이번에도 집에 귀신이 깃들어 있고 뭐 다른 많은 조사들을 하면서 어떤 귀신인지 밝혀내고 뭐 잡든지 보고를 하든지 그런 게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스팀에 지금 신작으로 나오는데 버전은 0.2로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앞서 해보기 버전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플레이 해볼 친구들을 마련해 왔어요. 에덕이랑 최케빈 그리고 악녀, 이렇게 3명, 저를 포함한 4명이서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제 사무실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여기 기기들이 막 여러 개가 있어. 뭐 어떻게 해 그러면? 이 키를 눌러서 상호작용. 그냥 뭐 시스템은 파스모포비아랑 똑같네. 파스모포비아가 거의 선도주자고 이런 종류의 게임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잠시만요, 다른 맵을 하려면 맵을 구매해야 돼요? 뭔 미친 시스템이지 이건? 뒤로 게임 플레이 방법. 아니 뭐 형 말로는 튜토리얼이 있다더니 왜 튜토리얼 없어? 맵 투표를 하려면 싱글플레이어 또는 멀티플레이어 로비가 필요합니다. 아니 뭐야? 그 뭐야, 눌러서 말하기 말고 그냥 항상 키기 해서 그 하는 게 나을지도? 아니 형! 아 진짜 아 깜짝이야. 튜토리얼 있다며? 아니야, 그런 줄 알았어. 라는 거야. 아이 맞아. 멍청이, 멍청한 형, 멍청 최태빈. 말 개심해, 말 개심해. 말 진짜 심해. 공포 게임 하면 기본적으로 지능이 30은 준다고 지금. 그래도 30밖에 안 주네, 다행이다. 근데 애덕이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데 계속 소리 끄고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거야? 나보다 더 멍청이, 나보다 더 멍청이. 아니 아까 플레이 오빠 오기 전에 케빈 오빠 존나 웃겼다고 진짜. 왜? 아니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냥 왜 이런 집에서 사는 거야? 이러면서 이런 집에서 살면 카카오 택시 잡아서 아저씨 아무데나 가주세요 확 죽어버리게! 이러면서 진짜 월세 5만 원이어도 안 살아 여기는. 무료로 준다 그러면? 안 돼 아, 그래도 안 돼? 싫어. 제일 싫어. 나는 살 것 같아. 난 아늑할 것 같아. 나도 좋은데? 나도 여기 이 집 괜찮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 있을 것도 다 있어. 벽난을로도 있고. 맞아. 부엌에 계란 후라이도 있고. 어디까지 긍정적인 거야 이 사람. 아 이 사람 고생을 안 하고 살았구만. 그러니까 말이야. 진짜 개 싫어. 둘 다 초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집. 둘 다 초대했는데 안 갔어? 아 초대했어? 아 초대가 왔나? 있다. 가는 중. 아 몰라. 수락했다는데. 받았는데 반응이 없어. 뭐지? 그러게, 반응이 없는데? 수락했다는데. 뭐지? 내가 이거 비공개 그 숨겨놔서 그런가 설마? 멀티플레이어. 내가 한 번 더 만들어볼게. 기다려보셈. 네. 아 비공개 근데... 전용 세션으로 하면 나오나? 아닌데? 근데 비공... 한 번 더 만든다 그랬지? 이게 근데 비공개로 하면 약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비밀번호 알려줘. 아니면은 패스워드를 알려주면 우리가 입력하면 되는 것 같아. 아 그런 거야? 그러면 비공개로 만들어도 되는 거겠지? 이 패스워드가 아마 이제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방 코드일 거야. 복사하고 여기다 쓸게요 일반다. 아니 애도가 돌아와. 뭐하는데? 뒷도 봤는데. 아니 저 뭐하는 거야 쟤는? 아니 이거 듀토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왜 여태까지 이제 알았냐고요. 아니, 아니 하우 투 플레이가 있길래 읽어보고 있었죠 꼼꼼히. 아 그럼 그건 좀 잘했다. 어? 저 복사 왔다 왔어. 왔다. 뭐가 왔는데? 뭐야? 아 잠깐 우리 마이크 꺾게 들어온 사람들은 다 적어놨어 게임, 일반에? 이 게임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들어와서 얘기해. 아무튼 다 그거였네. 아니 코드를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저거 아니에요? 저 945 적어놨잖아 똥꾸녕아. 아 멀티 플레이 로비 필다 비공개 등장 들어가기 잠가 오 빠박이가 두 명 있네. 이거 뭐지? 이거 커스터마이징 어떻게 함? 그러게 이거 들어오기 전에 커스터마이징 하고 와야 되나? 아 그런가 본데. 안녕하세요 빠박입니다. 네, 커스터마이징 하고 올래 다들? 우리 어떻게 생각해? 그래야겠다. 내 목소리는 그래야겠다. 들려? 그러자. 다시 열더라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 너무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내 목소리 들려요? 제 목소리 들려요? 못 찾은 건가? 제 목소리 들리냐고요 여러분? 플레임 아까 목소리가 안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누가 누군 거지? 이거 플레임 오빠인 거야? 플레임 오빠 목소리 안 들려. 그거 항상 키기 활성화로 바꿔주겠어? 어디요? 존나 눌러서 말하니 음성 활성화. 이거 근데 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을 내가 못 찾겠지? 잠깐만 일단 커스터마이징 하고 오자 오빠. 에도가 에도게 지금 들어왔네. 에도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지 짜증나게. 커스터마이징 하고 들어오자. 커스터마이징을 어떻게 하는 거지? 나 하나도 못해. 커스터마이징 하러 가면 내 캐릭터만 새롭겠지? 아, 가만히 있어요. 자 여보세요. 커스터마이징 찾았어? 아 못 찾았어. 어딨지? 아 잠 아 싱글 플레이 눌러버렸다. 방 폭파됐다. 진짜 커스터마이징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픽 아닌데. 커마가 있긴 해요? 있는 거 같긴 하던데. 그 도구 쪽으로 가면 캐릭터 커스터마이즈가 있는데 꾸밀려면 돈 필요함. 아 그래? 그럼 우리 못 하겠네. 도구에 이 창에 어떻게 들어가? 나 여기 스페이스바 눌러도 여기로 안 들어가지고 메뉴로 와 버리는데. 아 오빠. 그 스페이스바 누르고 E 누르니까 오른쪽 창으로 넘어가네. 아 이거 패드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임인가 보다. 안정각으로 돌아가게 볼까. 그게 로비 그냥 인터페이스. 역회 남캐로 바꿀 수가 없는데? 그러게 왜 계속 남캐만 아니다 뒤 오른 그 여러분 그 커스터마이징 그 도구 E 눌러서 캐릭터 커스터마이즈로 가시고 오른쪽 밑에 캐릭터 커스터마이즈라고 써져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버튼이 그거 누르시면은 바꿀 수 있는 듯 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외모. 근데 이거 다 베끼는 거 밖에 없나요? 와 나 다 베낄 거야. 아이 절대 못 참아. 제가 난... 귀신한테 기가 죽을 순 없으니까 귀신보다 좀 귀신같이 꾸며서 가죠. 제발 멈춰. 저는 부끄러우니까 팬티는 입을게요. 전 집에서 입는 것처럼 항상 검은 티로 다니겠습니다. 집에서 입는 대로 할까요? 그럼 각자? 아 오케이 좋다. 나 정말 감당 가능? 네. 오케이. 잠시만. 언더웨어를 벗고 바지만 입을 순 없나? 그건 무슨 스타일이야? 그게 무슨 스타일이야? 진짜로? 그게 무슨 말이니? 언더웨어가 안 벗어지네요. 유감. 이럴 수가. 이게 스샷을 보니까 역해는 이렇게 내려봤을 때 내 가슴이 보이던데 남자는 뭐가 없구나. 저는 준비됐습니다. 커스터마이징 다 했어요. 네. 그 역해로 어깨 바꿈? 그 화살표 누르시면 돼요. 그 밑에 화살표 누르면 바뀌어집니다. 제가 미리 방 만들어 놓을게요. 아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들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어? 아니 이게 좀 복잡해. 깜찍이 공주들이네 그냥. 나는 정말. 근데 이거 한글 폰트 마음에 든다. 어 맞아. 궁서체. 한글 폰트. 명도체 아니야? 아 그런가? 아 그러네. 궁서 저, 저런 궁서. 저런 꼬부란 글씨는 다 궁서체. 네. 나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해. 아 예민 보스 공주네 그냥. 나 지금 굉장히 하나하나 예민. 지금 나 굉장히 나 예민한 상태야. 와. 짜잔. 어 깜짝이야. 왜? 왜 그래? 이거 다 벗어놓으면 어떡? 일단 마이크 아니, 꺼야겠다. 아니 아니. 오케이 오케이 다 들어오지 마시다. 아니 선생님. 왜 틀렸다 그러지? 선생님 집에서 입는 것처럼 어? 입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 이러고 있어 지금? 그래도 어 그렇단 그런데? 이 정도는 걸쳐. 구라치지 마. 이건 정말이야, 그냥 나 다 오. 아 이거 딱 이 정도다. 아! 딱 이 정도. 잠깐만요. 아 왜 그래 왜 그래? 어 얘들 깜짝 놀랐어. 아니, 나 이거 저... 앞부분 봤습니다. 영정이지 않았을까? 아니 얘 방금 앞부분? 딱 들어오자마자 그 알몸이었거든. 앞에 뭐, 봐봐야지. 아 왜 자꾸 붙는 거야? 로시 옷이 느리게 로딩돼. 나 너무 궁금해. 로딩됐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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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봤는데 없어. 안돼. 없어. 아니, 죄송한데. 없어 아무것도. 아니, 죄송한데 다들 옷 스타일이 다 똑같은데 이거 뭐 버그임? 나는 근데 맨발일 텐데. 나도 맨발이야. 난 신발일 텐데. 스타일 다 다른 거야. 여기 신발이고 여기 양말이고 나 맨발이고. 양말에. 아니 그 와중에 머리 스타일은 다 똑같은 거 아세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 다 똑같아. 셋 머리 다. 다 똑같아. 이게 웬일이야? 아니 근데 나쁘지 않네. 애덕이 수염까지 완벽하다. 이런 걸로 통하고 싶진 않았는데. 아 근데. 아니, 근데 진짜 알몸이었을 때 약간 털복숭이 같았어. 근데 관리 깨끗하게 잘했던데? 밑에 엉덩이도 그렇고. 어머, 어머나. 알몸을 오고 싶었는데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 될 것 같아서 귀신 만나러 갔는데 귀신분이 귀신? 좀 아니, 예쁘시더라고요. 귀신에 대한 아니, 예의였구나. 아니 애덕이 다리털 좀 심한데? 아니 이래서 다리털 왜 그래요? 이거 안끼 키 있냐? 없네? 이거 없어, 왜냐면 없어. 다리털 중요해요. 왜? 귀신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센서예요. 생명 센서. 소름이 돋는 순간 귀신이 나타난 거지. 그럼 애덕이가 출발해. 센서. 거예요. 너가 센서 제일 많으니까 네가 출발해 그러면. 센서 졸라 많네. 여기서 사이렌 역할. 저는 사이렌. 아니 근데 이거 나 시험해보고 싶은 게 이거 목소리 언제까지 가야 안 들리나? 이거 이렇게 하면은? 아, 어, 어 멀어졌어 아. 멀어졌어. 들리긴 안 들려,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돼, 애덕아, 너 집에 있을 어, 때 나는 파악됐어, 나는 파악됐어. 집에 있어? 팬티 입고? 너 최악이다, 너 변태야? 근데 왜 이렇게 가까이 붙어있어, 짜증나게? 어, 아니, 씨발, 이 새끼 꼬라지 봐봐. 패고 싶게. 너 이리 좀 와봐, 애덕아. 근데 큰 차이 야, 없지 서. 않아, 나랑? 여기 서, 이 새끼야. 여기 구석에 서. 그래. 너 뒤질래? 양말 신고 다니지 말랬지. 집에 있는데 누가 양말 신고 다녀, 어? 이렇게 구석에 어. 이렇게 해서 패는 게 진짠데. 어. 대답해! 애덕아! 나갔어. 아니 이런. 지금이라도 난 정상으로 살아야겠어. 아니. 짜잔. 우리 다 비정상이라는 거야? 우와 수영복이야 님들. 그런 거에 호쾌하지 말라고. 나도 보긴 했지만. 그래 봤잖아. 그리고 이게 제일 저렴하더라? 그치? 아 그리고 나는 목표가 있어. 와이셔츠에 에...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맞춰왔습니다. 아 진짜 숭해 죽겠네. 아 그래 우리 집에서 있는 것처럼 입기로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입는 거잖아. 애덕이 지금 그럼 발가벗고 팬티만 입고 있는 거야? 애덕이 왜 눈이 네 개야? 엥?
가면 눈 눈이야? 아, 아 눈이 아래쪽에 눈이 있네. 아 어. 아 그리고 에너가 내가 귀신인가봐. 내가 안 비춰. 에너가 망 네? 마이크 활성화 했지. 눌러서 말하기 말고 활성화해야 된다. 아 네. 응. 해볼까요? 저희 일단 나는 준비는 했거든. 이게 내 전혀 아 내가 캐릭터 아니, 정상적으로 아니, 입어봤자 나는 못 보고 다른 애들이 계속 다 숭하잖아. 나 눈 아파. 자꾸 이런 식이면 나 진짜 속옷 입고 와. 아 좀 입어봐 뭐 좀. 미쳐버리겠네. 너 진짜 후회 아니야. 안 해? 지금 이 설정이 자다 깬 설정이란 말이야. 어 무슨 소리지? 이러면서 어 집안에서 그치, 이상한 그치. 소리가 나네. 그지 그지. 그러면 우리 쉬움밖에 안 되니까 쉬움으로 갈게요. 브라이언. 이거 맵 선택은 못하나? 아 맵 선택 있다. 여기가 맵 선택인 것 같은데 이게 레벨을 올려야지 선택을 할 수가 있나 하자. 봐. 아 어차피 하나밖에 안 되겠네 그러면은. 나 바뀌었어? 스타일? 어. 어디? 깔끔해졌어. 안녕. 어 깔끔해졌어. 살짝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고. 아 형 좀 입어. 너도 입어. 너 아닌 척 하지 말고 빨리 입어. 나 진짜 입은 건데 진짜 어이없음. 안경 쓰고 싶은데. 아 이러면 노잼인데. 오늘 열심히 하면 돼. 돈 벌어서 안경 사자.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 자꾸 빵댕이의 눈감. 거봐 그 빵댕이 어? 옷을 입어야겠어? 두 분 다 신발 안 신고 가실 거예요? 아, 참. 이 모든 몸의 아, 집에서... 다리털부터 발바닥까지 우리의 센서라니까요. 몸을 지키고 아, 알았어, 느껴야 알았어. 돼요 온기를. 우리 애덕이 애니메이션 많이 보긴 했네. 오 우리 애덕이 혀가 오! 아주. 아 근데 이 게임 가장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오. 귀신 뭐하는데? 정신 안정제. 눈이 보여. 으아 징그러. 이거 뭐하는 걸까? 어 너도 봐봐. 너도 봐봐. 아유 이거 뭐? 야 이거 싶다. 와! 진짜 이상해. 야 미안한데 진짜 이상해. 그 뭐야 준비하시고 플레임 씨. 준비를 어떻게 하는데요? 여기에 스페이스바 누르고 오른쪽 아래 준비 버튼. 잘했어요. 시작합니다. 어 맵을 투표하라는데? 아니 맵으로는 어떻게 넘어감? 여기요. 여기요. 바로 옆에. 아 그러니까 맵을 투표를 이거 어떻게 하는데? 투표 하나밖에 못 하는데. 골라서. 버려진. 아니, 어떻게 고르냐고? 어떻게 골라? 아니 아, 그러니까 맵이 하나밖에 없다고 이 스바라시야.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누르냐고 이거 안 눌린다고 나는. 그 여기에다가 아, 마우스에 올려봐요. 마우스에 손을 올리고. 이 키. 아니 아. 여기에다가 스페이스. 오케이. 됐다. 된 거야? 할게요. 어. 어? 맘마매야. 저도 아까 방 입장 한 번 할 때 튕겼어요. 아 그래? 이게 좀 자주 튕기나 보다. 야, 너가 시작도 안 했는데 똥개미라 그런 건 좀 너무하지 않니? 시작하기 전부터 이러니까 똥개미. 그게 맞지. 팩트 벤이에요. 그 코드 다시 입력하면 되나? 아 어, 오케이. 코드 되게 어렵네. HFF 어? 아, 나 마이크 어 아무것도 없네. 까비. 아니 미친 계속 기다리고 아... 있었냐 보려고? 아... 아... 어 궁금하잖아. 아 뭐? 애너가 디코 마이크를 끄고 너 여기 마이크 안 들린다? 아니야 들렸어. 아. 어 잘 들림. 어 인게임 마이크. 바로 그러면 나 레디 해놓게. 이거 투표도 해놓고. 나도. 네. 준비 다 되면 시작해버릴게요. 어? 선생님 코드 다시 알려줘요. 그대로야? 선생님이 만드시라니깐요? 아 맞다.
왜 이러지? 비공개 로비 이름 숨기기 최대 플레이어 수 4명 언어 지역 월드와이드 아시아로 해야지 재팬으로 하는 게 낫나? 오 공포 방탈출 같은 것도 재밌겠다 우리 4명에서 나중에 가보면 안 됨? 진짜? 어때 에더가? 너도 좋지? 자고 있는데? 아니야 에더가 좋대 저 좋아할 때 자꾸 저런 식이거든 저 그 코드 너무 기쁠 때 갑자기 잠에 든 기면증 같은 거 있어 그지 여러분 코드 응? 어디서 봐요? 오른쪽 밑에 모자이크로 된 거 오른쪽에 복사가 있어요 아 오 나도 모르는 코드가 있고 8A0 에이 다 말해라 다 말해 씨 세 개만 읽는 거죠 그치? 호기심 자극 어우 이거 들어올 때 다 알몸으로 보여 정말 숙여 죽겠어 어 여자는 알몸으로 보임나? 너 나갔다 다시 들어와봐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런 게 왜 궁금하냐고 마이크 디코 마이크 플레임 오빠 아 맞다 나 이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나도 준비 완료하고 아니 여자도 알몸으로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하는 거지 출발 고? 응 고! 제발 안 튕겨라! 안 튕긴다! 안 튕긴다! 와우 안 튕겼다 안 튕긴 거 같아 어땠다? 나 봤어 아니야 됐어 나 악녀 엉덩이 봤어 어머 알몸이야? 아니, 알몸이야? 그니까 여자도 로딩이 될 때 알몸 상태로 나오는데 남자야 나 사실 남자야. 사실 남자야. 영혼이 보이나 봐. 영혼이. 아니. 뭐 그러니까 씨발 새끼야? 남캐 알몸으로 남캐 알몸으로 이렇게 로딩이 됐다가 여자로 확 바뀌어. 아, 그런 식이구나. 내가 먼저 손전등 챙겨 볼. 야, 같이 챙겨. 손전등이 어디 있는데? 어제 챙겨. 이게 어, 뭐야 이거? 이게 몇 개 없나 봐. 지금 초보라. 개수가. 이게 바퀴벌레 야, 있어? 나 이거 싫어. 이거 스매끼기잖아, 이거. 야 이거 해? 봐봐 바퀴벌레가 레이더 역할을 하나봐 바퀴벌레가? 어? 그러네 바퀴벌레다 아 바퀴벌레 보이네 아, 이거 왜 바퀴벌레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해? 여러분들 입장은 바퀴벌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에더가 기다려 이리 와 빨리 아이템 더 봐야지 가져가야지 오 랜턴 밝다 아니면... 이거 하나 챙겨줘 이거... 누가 어떻게 작동시키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뭐 반응을 하지 챙긴 않을까? 건가? 내가 챙겼어. 뭔지는 응, 모르겠지만. CCTV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어? 그러네. CCTV 있네. 카메라 소스 변경. 소스 변경 안 돼. 진짜 개 싫어. 아, 이거 멘탈리즘 같은 것 듣는 거 보니까 약간. 자 여러분 사전 보고서가 있습니다 유령 종류 감지 도구를 사용해서 예, 예. 유령의 종류를 감지하고 태블릿 J를 열어 유령의 종류를 선택하세요 당신의 팀원들이 유령을 선택한 후에 부가적인 목표가 해제됩니다 아니 부가적인 목표 유령이 촛불을 끄게 하겠는데 뭐 얘 생일 파티예요 오늘 우리? 뭐 얘 생일 파티 시켜주러 온 거예요 뭐 후 불어봐 아니 부가 목표가 너무 어이가 없다 보세요 아니 부가 목표가 선명하게 유령과 사진 찍기랑 유령이 촛불을 끄게 하기예요. 무슨 생일 파티도 아니고. 그럼 박수 쳐주면 이게... 되겠다. 촛불 꺼지면 와. 그래, 생일 축하해. 이거 소개랑 이런 거 가이드 소개 같은 거 읽어주면 안 되나? 소개. 어디 유령 중 지극적이고. 너무 길어 너무 길어 하지 마. 너무 길어 하지 마. 아 이런 거. 야 호 예 하. 예 호 예 호 예. 뭐 어디 있는 일이 일을 마치면 있어. 서로 차 타고 빨리 빠이빠이 하는 게 좋대요. 오. 가보자 그러면. 우리 가야 되는 곳 어디? 유령 종류가 거의 20가지네. 증거. 자, 우리 테마파크 좋아요. 보시면 십자가가 거꾸로. 기본적으로 파스모포비아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느낌이. 십자가 아닌데.
파스모포비아인데요 이거. 오 뭐야 이거? 우와 뭐야? 다진 고기. 연출입니다 연출. 맛있겠다. 아 근데 이쁘다. 아 연출이구나. 저걸 이쁘다고 하는. 이쁘다고요? 어 해골 이쁘지 않음? 자 여기 태 여기 여기 포토존이 그 옆에 있는 다진 고기가 이쁘다. 나 사진 찍어줘. 나 사진 찍어줘. 포토존. 포토존이거든요. 오 둘이 팔짱 끼고 있어. 오빠 웃어 웃어. 김치.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잘못. 자 우리 테마파크에 그 입장 관람 조건이 있는데요. 이 안에서 네. 만약 사망하셨을지 마지막에 찍었던 포토존 사진이 영종 사진이 된다는 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요. 근데 영종 사진에 압력 가치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지? 접시를 받고 미끄덩 쓰러져서 죽는다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저희는 책임져 드리지 않습니다. 자 각오가 되셨으면 한 분씩 입장 바랍니다. 케빈 오빠부터 입장하자. 어제 귀신 소리 들리는데? 형 근데 그건 뭐야? 그 기기는? 이거 그냥 누가 봐도 수맥 집는 기계처럼 생기긴 했어 지금. 아. 근데 약간...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뭐 안 써봐. 넣어봐야 돼. 야 근데 이거 후레쉬 너무 안 보인다. 헬로. 나 진짜. 어씨. 이거 나 붙어 다니고 싶어. 그 유령한테 말 걸 수 있는 기기 같은데 내가 들고 있는 거. 오빠 들어가 봐. 내가 뒤, 우리가 뒤 바로 뒤따라갈게. 야 아니 잠깐 플래시라이트 진짜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아니 진짜 다른 종류의 공포가 맞고 싶은 거야 지금. 보여. 불 켤 수 있어. 켤 수 있네. 근데 아, 이거 약간 그거겠다. 유령이 불 끌 수도 있고 막 그런 느낌. 그런 거. 일단 불 좀 열심히 켜보자. 케빈 오빠 이리 와봐. 하고 있었네. 오빠 여기 근데 함부로 건데? 여는 거 아니야. 야 가보자. 케빈 오빠.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마. 케빈. 야 안 보여. 안 보여. 이리 와봐. 알았어, 알았어. 그 스위치부터 좀 찾아봐. 켜는 거 어때? 어, 스위치. 그래, 그래. 불부터. 제가 이거 거기다 일단 드릴게요. 오. 야, 이거 약간. 밤 뭐였어? 남자, 성인 남자. 성인 남자 지나갔어. 성인 남자. 정신차려. 아니요, 속지 마요. 그 로딩 때 악녀 누나처럼 영혼이 남자인 걸 수도. 뭐라고 이 새끼야? 이거 혹시 이거 손정동 혹시 쓰실 분? 저 이거 랜턴 있어서 받아갔거든요. 아 랜턴 있어서 오빠가 쓰면 되겠다. 오케이 내가 이제 불 치고 다니겠다. 이거 그냥 고스트 버스터 해버릴 수 없는 그런 건 없는 거야 이거? 그냥 고스트 없지. 버스터 해버릴 수는 없어 이거? 이거 그럼 좀 나눠서 다니까 2인 1조로? 어떻게 생각해? 꼭 그렇게 하다가 막 한 명 죽고 그러던데. 맞아요. 집도 좁은데. 집이 뭐가 좁아. 개넓은데. 뭐야. 저기 문제가 생겼어. 신력 이상해진 것 같아요. 왜? 오 누가 제 뒤에서 갑자기 실실 웃더니 저 갑자기 막 여러분들이 두 갈래로 보였어요. 왜? 개 무서워. 저기 여기 스위치가 있는데 불이 켜지네. 잘 작동하고요. 이거 떨어지는 순간 막 갑자기 와가지고 속삭이고 가는데. 어 와, 여기 악녀 사진 말아, 있다. 말하다 왜 그래? 아 진짜. 왜? 뭐야? 문이 열렸다가 다쳤다. 문이 열렸다가 다쳤어요. 바람이야 바람. 문이 열렸다가 다쳤답니다. 아 거기 터졌어. 내가 켰는데 갑자기 터지던데. 아 그래? 내가 한 거. 얘들아 미안한데 아니, 여기... 나 고양이 사진 보고 와도 돼? 안 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조금만 참아. 씨. 뭐야? 퓨즈가 터졌네. 약간 그런 게 있네. 무슨 그거 뭐라 그래? 막 지 물건 혼자 움직이는 거 있잖아. 그런 현상.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하지. 앵거. 엔젤 현상. 우린 천사 현상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기로 했어요? 와 아, 네, 이거 진짜 여기 못 가. 플래시라이트 없으면 가죠.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겠다. 아니 야이 개. 악녀 미안. 내가 너한테 욕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너무
오빠 나는 오히려 좋아. 난 오히려 난 너무 무서웠다. 빨리 찾아보자. 나 용서치 못할 뻔했어. 어? 아 플래시라이트를 킨 상태에서 다른 아이템을 들면 기본적으로 플래시라이트가 켜져 있네요. 와 좋다. 그럼 이거 다른 거 들고 가야 돼. 근데 이거 수맥 왜 잠깐 깜짝이야. 아유씨 마그나. 야 근데 이쯤에서 뭐 들었어, 유령 몇 건 봤는데 어. 좀 추론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책 펴가지고 유령 종류? 내가 알기로는 이런 류의 게임에 나오는 직접적인 귀신은 단서가 전혀 안 되고 우리가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단서를 추려가야 돼. 아 특징을 이용해서? 어 직접적으로 보이는 귀신은 그냥 이벤트일 확률이 높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아 야 이 방 나 예고편에서 봤어. 이 방 미친 멋있다. 오빠 가. 이씨 형님들 들어가 봐요. 뭐 있어요 안에? 근데 뭐 있어? 아니 근데 그림은 왜 들고 마. 있는 거야? 안... 아 이거 아니 우리 좀 다 같이 들어가면 안 돼? 그냥 제발? 그래 같이 가자. 어, 들어가. 야 문 닫지 말라! 빨리 들어와 이씨. 문 닫지. 저기 퓨즈 나갔어요. 그래. 어 위에 보면 막 나 뭔가 이상해. 나나 그래? 나 기분이 아, 이상해? 뭐지? 기분 왜 이상해? 방금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몰라. 뭐였어? 미친 과학자가 뛰어. 키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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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 키메라 머리에 뱀이 그냥 3마리가 어 진짜? 어 이건가 봐요. 아, 저... 까는 거 아닐까? 어? 어둠 속에 저 약간 정신 나간 사람 있는데? 깜짝 놀랐어. 아니 근데 어, 나 진짜 억울한 게 이거 수맥 하나도 뭐가 되는 게 없어. 이 꽂힌 거 이거 꽂힌 거 나도 그래. 이거 이렇게 그림 그리라고 해놓 보자. 그림 그리는지 얘가. 아 그림을 그려보렴. 아 그리고 우리 아, 저것도 해야 되잖아. 생일 파티도 해줘야 되잖아. 아 맞아 생일 파티 해줘야 되는구나. 형 일단, 근데 그거 뭐 주... 반응이 있어? 이거 반응 전혀 없어. 수맥 반응 이거. 그럼 여기가 아니지 않을까? 귀신 나오는 데가? 아 주인장이 신난 거 같은데. 아 이거 왼 클릭 한번 눌러봐. 그래도 뭐 아무것도 안 해? 왼클릭 우클릭. 어 나 아까부터 뭐 이거저거 다 해보고 있었거든? 눌러보고? 근데 뭐가 안 돼. 아 이거 하니까 뭐 이거 아이고. 보는 돼. 나 이거 진짜 못해. 이거 누가 해 씨발. 어? 나 이거 못해. 뭐 이거 그거 누르고 왼클릭 눌러봐. 이거? 좌클릭 눌러도 반응 아. 없어 이 바퀴벌레는. 아니 그거 말고 에도가 너무 어두워가지고 뭐가 안 보이는데. 어 그럼 나 줘. 그거 돼야 네가 못한다. 이거 던지는 거 어떻게 해요? 손에 들고 있는 거? B G 이상한 소리 들려나? 나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다들 멘탈이 좀 약하네. 깜찍이 공주들이네 그냥. 아니 근데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도 수맥이 안 잡히면 어쩌란 얘기야? 내가 그럼 나가서 여러분들의 정신력을 지켜볼까요? 아니 여러분 아니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데 막 선생님들 너네 두개로 보이는데 그... 예? 마이크가 계속 왼쪽 오른쪽 이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들리고 가까이 있을 땐 너무 크게 들리고 그래서 그냥 우리 디스코드로 하고 인게임에 뭐예요? 필요한 목소리는 그냥 버튼 눌러서 키는 걸로 하는 거 어때요? 좋아요. 없지 않아? 어? 우리 어차피 다 같이 다니고 있으니까. 맞아. 불... 계속 인게임 마이크를 이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악녀 이마에 주름 개 많음. 네가 더 많음. 나는 디코 켰어. 나도 디코 켜. 뭔데? 아 애덕이 보고 놀랬어. 아니 이게 수맥이 진짜 소용이 없다니까.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거 천장이 왜 이렇게 생겼어? 안 보여. 오. 그러지 않아? 뭔가 좋아. 철 같은 걸로다가 바가닥 바가닥. 우와! 어? 저기 죄송한데 여러분 다 어디 가셨어요? 진짜 아 되겠구나. 문이 열렸다가 닫힌다. 문이 열렸다가 닫힌다. 진짜 닫힌다. 진짜 죽여버릴 것
거야. 근데 아까 요쪽에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저게 짐으로 막혀 있는데 저거 치워 버릴 수가 있나 혹시? 아, 여기 말고 곳, 여기 말고도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가보자. 여기다 이쪽. 아 그리고 이쪽. 지하 안 가봤어 우리. 지하가 있어? 아 맞아 지하도 있어. 이쪽은 못 가나? 어 못 간다 여기. 못 가는데 너가? 거기는 못 간다. 안 가진더라고. 이거 지하다. 이런 젠장. 지하다 이거 지하다. 이런 젠장. 대놓고 막아두던가. 케빈 오빠랑 같이 가보자. 재현 오빠 앞장서 우리 뒤따라갈게. 알지? 아, 나 지하가 있구나. 나 진짜 문 안 닫을게. 문 안 닫을게. 진짜 진짜. 진짜 안 닫아. 어, 진짜. 진짜 나는 닫아. 진짜로. 진짜. 예! 아니야. 나 진짜. 갈게 갈게. 아, 고마워. 너무 고맙다. 형 그 손에 들고 있는 거 잘 봐야 돼? 변화가 있나 없나? 보고는 있는데 이거 뭐 반응이 뭐 특별하게 일어났던 적이 한 번도 없음. 와 잠깐만 여기 불 키는 야, 뭐 데가 하나도 안 보여. 이거 소리 이상하다잉? 소리 이상하다잉? 느낌 빡 온다. 아니 이게 맞아요? 너무 어두운데? 잠깐만 설정으로 가서 이 새끼들 둘이 뒤에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뭔 소리야? 우리 뒤따라가고 있어 뭔 소리야? 어두워 죽겠는데 빨리 들어와라. 아 우리 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험한 말 해버려. 험한 말 빨리 들어와. 어 귀신보다 내가 더 험할 수가 있어요. 빨리 들어와. 어 온다. 이게 시야가 진짜 너무 어두워. 아 여기 램프가 이게 램프가 좋아 요거. 아 램프가 좀 잘 보여 맞아. 램프에 바짝 그래서 붙어서 맞아. 앞장서야 돼. 그 맞아. 감마 다들 높이셨나요? 감마 최대야 나 지금. 어 높이. 와 여기 무슨 의식의 진 같은 게 있네요. 야 이거 뭐 있다 이거 리추얼을 했네. 근데 감마가 어딨어? 비디오 설정에 이거 두꺼비 집 아니었어 여기? 이거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아 아닌데 상호 작용이 안 되네. 와 뒤에 님들 이거 보세요. 와 쩐다. 그래 저거 막 해부된 거 있어 사람. 어? 고추다 고추. 아 에? 그거밖에 에? 안 보여 너는? 그게 보이는 거지. 그거밖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아까 플레임님도 엉덩이만 보셨잖아. 맞아 웃기는 사람이야 진짜. 맞아 난 엉덩이밖에 안 보이거든. 그래 나는 고추밖에 안 보인다고. 어머 여기 어머. 무슨 파란 감자도 보이는데. 잠시만 여기서 소리 난다. 야 근데 이거 아 가보자 근데 가보자. 소리가 나도 반응이 없어. 이거 왜 들고 다니는 거야 이거. 양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뭔가 좀 그게 있지 않을까 나중에. 어 여기 여기가 끝이야 이거. 여기 의자만 하나 덜렁 있냐. 그러게 근데 그 의자에 이벤트가 없네. 뭐 누가 앉아 있다던가 뭐 그런 게 없네. 그렇게 갑자기 뻥 하고 나온다던가. 누가 앉혀볼까요? 누가 안 앉아지지 않아? 안 앉아져. 여기가 뭐지 이게. 우리가 뭐 안 챙겨온 기구가 있나 아니면? 기구? 이게 보니까 뭐 튜토리얼 같은 거 아니 동영상 Hello. 보니까 무슨 사진기도 있고 막 그러더만. 우리 다 챙긴 걸 휠로 좀 돌려서 봐봐봐. 아 휠이구나. 난 근데 이거밖에 안 챙겼어. 나도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차 가서 보고 올게. 나도 차 가는 중. 전 이 의자에 앉아 있을게요 그럼 지하실. 어 진짜 왜 그러는 거죠? 애덕이 되게 용기 있다. 아까 제가 튜토리얼 읽었는데 밝은 빛에 있으면은 안전하댔어요. 아 그래? 내가 차에 좀 저기 갔다 와야 귀신 돼. 있어. 아니 아니야 저거 아까부터 있었음 쟤. 그렇군. 아 여기가 어디야? 난 여기 있어야겠다. 우리 돌아오겠지? 저기 뭐냐 아 여기서 이쪽. 어 이쪽. 아니 이거 뭐 없는데? 어? 잠깐만 나 살짝 왜? 반응이 어? 왜? 여기 반응 있어. 어? 어? 사라졌.. 어? 그러네 띠띠띠띠 하네 띠띠띠띠. 잠깐만 이거 제이로 좀 가이드를 봐야겠다. 뭐야? 어? 나 지금 위험한 것 같아. 어? 5단계까지 올라갔었는데 뭐지? 뭐지? 저기가 위험하다는 건 내 쪽은 안전하다는 거. 아 진짜. 야 근데 그래도 나는 반응이 없다? 이거 수맥 완전 쓰레기네 이거. 불량품 사왔네. 아니 이거 보니까 우리 가이드에 그 아이템 설명 같은 게 여러 가지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읽고서는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반응이 있을 법한 거를 모아서 추론해야 되잖아. 맞아, 귀신이 맞아. 누군지. 그치. 자 오빠. 무작정 하지 말고 그러면 설명을 좀 읽어봅시다. 그래.
캠프로 돌아오세요. 캠. 에도가 캠프로 돌아와 올 수 있어? 이미 죽었는데. 따라갈 걸. 여기 길이 어딨지? 잠시만 너무 더워요. 야 근데 우리 정신력이 우리 되게 많이 깎여 있어 벌써 막 60퍼 뭐 50퍼. 그러네. 응응. 에더기가 제일 안 좋네. 아 나갔다거든요. 에더가 에더가 왜 이렇게 겁쟁이 공주야 너? 나 놀래켰는데 왜 그렇게 존나 앞도 뒤도 안 나와. 언제 오셨어요? 내가 너 깜짝 놀래켰는데. 네가 뒤도 안 돌아보고 막 앞만 보고. 가이드. 자 이게 오빠가 들고 있는 게 EMF인 것 같아. 그러네. 내 내가 EMF 레벨 5단계까지 찍는 거 봤어요. 근데 아까 5단계 봤어요. 떴다고 했어, 그렇지? 이거네. 근데 내가 들고 있는 게 ESG인가? ESG 어. 혹시? 모르겠네. 잠깐만. 오빠가 ESG. 아 그런 거 같다. ESG네. 일부 유령은 정전기 발생기 기기에 민감할 수가 있다. 이게 반응이 발생이야. 이게 귀신이 반응이 없는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행동 일단 EMF 그 행동을 증거로 제출을 해보자고. 레벨 5단계까지 갔으니까 그거 하니까 확 줄어. 확 줄네. 그리고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얼룩을 남기는 흔적을 볼 수 있는 엑토플라즈마 글라스인 것 같아. 그래서 남긴 자국 같은 걸 볼 수 있는 그런 건가 봐. 그리고 또 뭐 이젤 캠퍼스가 이제 아까 내가 놨던 거 일부 유령은 약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이젤 캠퍼스. 그 우리 이거 말고는 지금 더 이상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캔버스를 설치해놓고 그냥 계속 관찰하는 것도 일이다. 뭐 두고서는 다른 곳 보고 와야지. 지문이 그거야. 에너이가 들고 있는 램프. 그래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걸 좋아하는 게 이게 지문을 볼 수 있는. 그래 어쩐지 봐봐. 색깔이 보라색이더라. 아니 이제 캔버스가 가장 웃기네. 어떤 귀신이 그냥 캔버스 놔준다 갑자기 그림을. 그 심지어 피카소만큼 잘 그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어. 브로킹 받는다. 팔고 싶다. 이거 보니까 우리 없는 것도 좀 있다. 우리 잠깐만 휠 좀 눌러보실래요 다들? 아이템 뭐 들고 있는지 좀 보게? 네. 저희 램프 끝. 램프 나는 끝? 이거 끝이야. ESG? 이거 끝이야. 바퀴벌레 이제 발견했으니까 버리고요. 그 말고 없어? 그러면 오빠는? 말걸기. 뭐 있네. 말걸기가 있네. 말걸기? 자 이게 그건 거 스피릿 박스. 이거 스피릿 박스 응답. 근데 이거 스피릿 박스 응답하려면은 마이크 켜야 있어요.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혼자서 계속 말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마이크를 굳이 인게임에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도 일단 응답은 확실하게 돼. 아 마이크만 연결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인식이 된다고. 그니까 마이크 설정으로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인게임에 들리지 않더라도 너 어디가 이 새끼야! 내가 설명하고 있잖아! 어차피 뒷걸음이 딱 들리거든요 똥꾸녕아? 그럼 그러면은, 가보자. 가보자. 스피릿 박스 응답한다 치고 만약에 지문 그러면 없네? 우리 이거 다 읽어봤고 이거 스피릿 박스는 혼자서 좀 해봐야겠는데 이거 오빠랑 바꿔라 케빈 오빠. 근데 우리 정신력 벌써 반타장 났는데 가도 되는 걸까요? 강연 이거... 가야지. 근데 어떻게 그치. 확인해야 되는 거야? 쫄리면 뒤지시든가. 쫄리면 빠지시든가. 뭔가 아까보다 갈게. 더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아니야 원래 이랬어 에더가. 너 그 램프 들고서는 그 놀이 한도 못 보는 거. 헬로. 나는 이걸로 좀 흔적을 헬로. 봅시다. 헬로. 아 근데 이걸로 보는 거 너무 무서워. 헬로 고스트. 욕도 해. 이거 수맥 이거 방패로 쓸게 난 그냥. 방패 그 나오면 후드로 쳐. 헬로. 이걸로 쳐야지 이거 팍. 지문을 남기긴 하는 거요 근데. 이거 불 끄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너가 너는. 왜? 에너가 불 끄고 보자. 뭔 소리야? 뭐 막 떨어지는 소리 났어. 막. 아니 이거 이게 움직였어 이거.
이거 움직였어 이거. 에? 아 그래? 문이 문이 뭐 닫혔어? 반응 없어. 반응 없어. 이게 움직였어. 요 위에 이거. 이 불을 꺼놔야 유령들이 좀 편해하려나? 편하게 구... 활동하려나? 짐을 보려면. 와, 뭐 있었어. 와. 왜? 누가 소리만 난 거야? 아니야, 뛰어갔어. 아 진짜 왜 이런 걸 나 내가 왜 되는 건데? 왜 나는 전혀 안 보이지? 어 말 걸지 않았어요? 말소리 살짝 들렸는데? 저도 들었어. 막 이랬어 진짜. 똑같아요 진짜 이거. 아 진짜냐 진짜냐. 아 진짜로 아, 진짜 똑같았어 진짜. 난 왜 안 들리지? 아 이게 그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거 이거 붉은 점이 있는데 이거 위치가 좀 돌거든? 약간? 어. 그게 그건가? 어 그럴지도? 너무 좀 조금씩 도는데. 형, 나도 해보자. 나도 봐도 될까? 어 이거 내가 어떻게 버리더라? 이거 키로 하면은. 아 나는 바꿨어. 아니 키를. 아니 근데 누나. 왜 바꿨어? 응? 왜 그랬어? 실체가 없는 유령의 지문으로 끝났냐고요. 그럼 do you want to play? 이거 뭐 안 바뀌는데? 그거 아, 이거... 빨간 점의 위치가 돌아가는 이거. 걸 잠깐 봐봐. 이거 가끔씩 돌아가기도 하거든 뭔가. 그래? 이거 불 끄고 좀 봐야 될 것 같아. 너가 어떻게 생각해? 뭐 지문이 뭐가 없는데? 어 나도 그래, 같이 봐줄게. 지문 있나 없나. 봐봐. 이게 쓱 이렇게 보다 보면. 아니 근데 흔적이라고 하는 것도 안 보이는데? 근데 지문 같은 그 거 보일 수 있어. 지문을 찾아야 돼. 뭘 어떻게 찾아? 그... 아 근데 크게 나오겠지 근데 그래도. 진짜 궁금한 게요. 와. 네? 이 뒤에 뭘까? 뭐? 요 뒤에 어, 갈 수가 있긴 한 거야? 이거? 몰라 그러게 뒤에 근데. 공간이 있는데 근데 아. 이거 진짜 얘가 완전 장난꾸러기인 게 있어요. 뭔데? 여기 증거 제가 지금 확보했어요. 이거 뀨러기야? 뀨러기? 아, 여기 잘 보시면 보이시죠? 책 살짝 나와 있는 거 그러면 놀래키려고 여기 뭐 세팅해놨어 벌써. 이거 지하 가보자. 지하에서 예. 반응이 제일 좋았으니까 툭 떨어뜨리려고 지금. 아 근데 나 앞장 안 쓸 거야. 빨리 와 이쪽으로. 제가 보더라. 앞장 쓰겠습니다. 그래 애덕이가 앞장서. 아 애덕이 앞장 설 때 저 입술 두꺼운 거 나온 게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지하. 거기 아니에요 선생님. 근데 일단 다 가봐도 어 야 여기 지문 있게 생겼어 뭔가. 지문 있게 생겼어. 지문은 아마 초록색으로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아 진짜요? 지금 안쪽도 다 봐봐. 뭔가 흔적 같은 거 전혀 안 보이는데. 여기 뭔가 작업실이라서 지문이 있다 그러면 여기 있을 것 같아. 정전기로 인한 반응은 어떻게 보이는 건지. 어, 의자보드다. 전혀 모르겠으니. 어? 어? 의자보드다. 집었어? 혹시? 아니 안 집어지는데. 뭔가 클릭도 안 되고 활성화도 안 되네. 뭐 상호작용 없는 것 같다. 문 같은 거밖에 없으니까. 여기 없는 것 같아. 갑시다. 헬로. 헬로. 헬로 마더버거. 헬로 마더버거. Where are you? 아니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 그렇게 위험한 말 써도 됩니까? 헬로 마더버거. 그거 애초에 애가 한 거야. 맞아. 그러네. 여기 지하 갔어 지금? 아니 나 지하는 안 왔고 안 왔어. 난 지하야. 어 지하 가보자. 이 TV도 그래, 뭐가 될 것 같긴 한. 어, 여기 근데 뭐 적혀 있는데 이런 건 뭘까요? 어디? TV 옆에 막 이런 거. 에 이거는 그거잖아. 어. 뭔데요? 그 뭐지? 그 펠가 같은 데에다 낙서하는 애들이 하는 거. 아니야. Hello. 저거. 어 여기 못 반짝여요. 어디? 수리기사 사인한 거야. TV 있던 거. 수리기사. 가는 중. 어디? 저 누가 봐도 반짝여 먹을 수 있게. 아 위자보드라니까. 아하. 어디 얘기하는 거야? 이거 보드. 어, 이건 뭐가 아니에요? 먹어지는데? 어, 먹어졌다. 먹었는데. 어 나는 왜 안 먹어졌지? 어, 해봐. 어, 같이 봐. 예스. 아 이거에 반응하냐 마냐 이거네 지금. 이거 근데 이건 놓는 거야. 그렇지 않아? 이거 놔야지 어, 지가 하는 거 아니야? 소리야. 잠깐 무슨 소리야.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 나 뭐... 이거 지하 가서 해볼래 우리? 지하가 뭔가 어, 그래 거기 의식하던 곳에 하이. 이거 플레임 오빠가 영어 잘하니까 다행이다. 자꾸 말 걸어 어 플레임 오빠가 말 걸어줘. Hello How are you? Where are you? I'm fine thank you. Thank you and you. 여기 어때 여기 그래 여기서 좀 한번 써보자 해보자.
Why don't you answer me? Why don't you answer me? 왜 넌 대답하지 않는 거니? 이게 주문 아닐까요? 거니? 이거 어떻게 읽을 건데? Yes, you. 아 깜짝이야. No, no, 깜짝이야. 아 이거 뭐 같아요? 어! 왜? 왜? 내 옆에서 왜? 귀신이 트름했어. 오 맞나봐요. 다시 해볼까요 그럼? 어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아니 트름한 게 그거 보이스 반응이야 뭐야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랜덤 이벤트지 않을까? 아 그래? 어 나 혼자한테만. 이거 내가 봤을 때 그 인게임 보이스를 써야지 반응하는 것 같은데? 그냥 지금 반응하는 거 맞아? 반응하고 있는 건가? 아 어 이거 잠깐 지금 내 이 음성 인식 그거 말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인게임 마이크를 써야 귀신이 반응하는 것 같다고. 한번 내가 해볼게. 응 해봐. 이거 떨고 내놔. 들고 해봐. 들고. 어 혹시 이젤은 없어? 우리 아까 이젤 갖고 있는 거 없어? 아 있어. 여기. 그 여기다가 설치해 볼래. 여기 낙서 Who 하나 있어서. Where are you? 뭐야? 어, 야, 제 조용. 잠깐만, 뭐야? 어, 뒤에. 어, 어? 어, 한 명 잡혔어. 어, 플레임이 죽는다. 어. 죽었어. 야, 저거 엄청 돌아. 아, 잠깐만. 위자보드 이렇게... 부서졌어요. 위자보드가 부서졌대. 아니 오빠가 죽은 게 더 놀라운 거 아니야? 왜 다 미친 거야? 플레임이 죽었네. 아니 근데 갑자기 왜 죽은? 어 눈 뜨고 죽어. 이거 인게임 보이스에 반응하는 거 맞다. 근데 뒤에 따라오는 게 보였다. 막 달려서. 이거 일단 나가자. 일단 우리 나가서 나가자. 죽은 사람은 보내 줘. 그래 의미 없는 희생이 아니었어요. 맞아. 다시는 폐하 같은 곳에 놀러 가지 말자라는 큰 교훈을 주신 거죠. 뭐라는 거야 미친놈들이. 야 정전기 저거 돌아가는 거 반응했으니까 그럼 정전기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체크해야지 맞지. 우리 체크해. 여기서 하자 여기서. 자 그러면은 스피릿 아 잠깐만 ESG 이런 반응. 아니 뭐야 난 죽어서 증거 체크도 못해. 이게 보니까 유령 종류가 엄청 많네. 아 이게 돌아가는구나. ESG 유령 반응 또 뭐 하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4개가 남은 거거든? 고리요? 골요? 고료 고료? 부기. 근데 영하 온도 확인 못했고 부게이 유레이 부게이 부게이게이야 뭐 이게 근데 영화 온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지? 입김이 난다. 추워하지 않을까? 어, 그러니까 막 입김 난다던가 막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일단 우리가 두 개는 확실히 알았잖아요. 이거 시험 문제 풀 때랑 비슷한 건데 이제 한 개씩 체크해보고 빠지는 애들 좀 뒤져보죠. 어, 자, 근데 질문. 두 기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이거 되게 좋은 게 상황이 좋은 게. 이젤 캔버스는 아니야. 이젤 캔버스 눌러보면 4개가 다 빠져. 아 님들 그 요레이? 요레이란 유레이? 이 친구 여러 명이 함께 있을 때 쉽게 사냥 대상이 될 수 있다는데? 각자 다녀야. 근데 고려도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지문 못 봤잖아요. 그렇지 지문 보진 못했지. 캔버스도 아니고 영하 온도면 진인데 엑토플라즘 얼룩을 우리가 못 보긴 했는데 나 너무 무서워서 들어가고 싶지 않아. 오빠 죽을 때 진짜 개무서웠어. 아 진짜 개무서웠어. 아니 이거 가봐야 뒤에서 되나? 막... 근데 이젤 확인할 필요 없거든? 위저보드 반응했고 우리 엑토플라즘 얼룩 같은 것만 딱 찾아내면은 좋긴 한데 그럼 유레이 딱 확정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다니지 말자. 아 근데 어? 지금 들어가면 저의 몰살일 것 같아. 정신력 때문에. 아 어 정신력 확인하자. 몇 아니 그냥 죽자. 근데 저희가 저기가 여기서 맞추고 우리 셋이라도 탈출해야 우리가 또 장비를 살 거 아니에요. 돈 벌어서. 그러니까 아이고. 돈 벌어서 사니까. 야 이거 들어가면 안 되겠네. 난리 나겠네. 아이 9% 남았어. 아이고. 아 그러면 찍어. 찍자. 여기서 찍어야겠다 이거. 이거 읽어보죠 일단. 같이 가 얘들아.
이 유령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플레이라는 유령이에요. 유령 정리 알 것 같아요. 이게 그거네. 여러 명이 함께 이동할 때 더 쉽게 사냥 대상. 이거 유레이 같아. 유레이. 아 근데 그 진일 확률은 없는 걸까요? 보면은 진이 활동적이어서 더 빨리 자신을 드러내기도 안 됐거든요, 약점에서. 근데 우리 들어오자마자 누구 봤잖아, 막 뛰어댕기는 애들. 그렇기는 해. 아, 그러네. 그러면은 아, 영하 온도. 영하 온도만 있으면 아, 그러면 우리 셋이 다 다른 거 할래? 어떻게 생각해? 확실한 배팅. 응, 확실한 배팅에서. 내가 유레이 아니야. 내가 유레이를 할게. 그 에더이가 진을 하고 오빠가 부기 할래? 어때? 주변에 누군가 있으면 ESG와 상호작용을 안 해. 그럼 고려는 아니야. 그러니까 고려 빼고 진이랑 유레이, 북이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 하나씩 하자. 나 유레이 할래. 지금 보니까 유령 종류 짱 많네. 아니 생일 축하해. 얘네들끼리 하지 왜 우리까지 불러가지고. 근데 나도 진 같은데? 난 선택했어. 아 그럼 진 해. 맞는 거 선택하는 걸로 하자 그러면. 나 진 해볼게. 진은 숫자 4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지. 죄송합니다. 왜요? 정말 재밌다. 정말 재밌다. 오케이 그럼 나도 진. 어? 전 진. 우린? 아니 나 유레이. 아 오케이 나 진. 나눠서 배팅하자. 어. 에덕이도 선택해봐. 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이게.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어떻게 돌아가는데? 아 이게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 목표가 활성화가 되네. 부가적인 목표가. 그래서 유령이 촛불을 끄게 하기, 유령의 사진을 선명하게 찍기, 엑토플라즈 글라스를 사용해서 앉아있는 사람 실루엣을 찾기. 근데 이걸 한 다음에 엑소시즘까지 해야 끝난대. 이런 젠장. 그래. 그래서 오빠가 너무 빨리 죽었다. 손가락 다섯 개를 찾아가지고 지하실의 의식장소에 놓으라고? 어? 잠깐 목표를 완료하지 않고 차에 타고 안전 가옥으로 돌아갈 수 있다거든? 그냥 돌아가서 해보자 그럼. 우리 돌아가서 플레이 오빠 데리고 오자. 여기 차 밖에 있으니까 일로 와봐. 차 타고 가자. 됐어 얘야. 여긴 우린 가는 건가요? 우리 가자. 집에 가. 살아있는 플레이어가 해당 지역에 없기 때문에 안전가옥으로 돌아갈 수 뭔 개소리야? 아 이거 빨리 와 애도가! 어디지? 빨리 여기, 와 어디 가지? 야! 여기야 여기! 일로 여기야. 그래 플레이어 오빠 죽었으니까 그 우리가 히쿠미한테 잘 말해주자고. 자리 나서 난 뒷자리에서 누워가도 되겠다. 아이 뭐라고? 저 사이코패스. 결과 안 나와? 결과가 안 나오나? 아니 나오긴 나왔어. 못 맞췄다 우리. 야 유령도 달랐어 심지어. 매어인데? 매어라고? 잠깐만 이거 좀 찾아보자. 말해. 말해 말해인 것 같아. 매어 아니야? 매어래. 매어 맞아 매어. 그럼 매어가 뭐지? 어? 어? 이젤 캠퍼스? 어 왜 그거 ESG인가 그거 된 거 아니었어? 아 근데 장점이 탐지하기가 어렵대. 말. 아니 이게 아 그거 있잖아. 근데 파스모포비아에서도 사냥 단계에는 모든 제품들이 다 약간 반응을 하는 그냥 그래?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야 사기친다 게임이 근처에 그러게. 누군가 있으면 사냥하고 싶어하지 그러니까. 않을 거라는데. 아니 근데 대놓고 사냥 당했는데 지금. 이거, 잠시만 이게 근데 진짜 이게 만약 말해였으면요. 얘가 가장 다른 유령보다 활동이 적다는데 정말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다른 애들은 어떻게 애들...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뛰어댕기는 게 탐지하기 어려운 거면 잠깐 나 고양이 사진 좀 보고 올게. 이젤 캔버스 쓰지도 않더만. 크레파스까지 쥐어줘야 되나? 뭐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한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빨리 그냥 각자 나눠서 이거 같이 다니는 거 소용없고 흩어져서 해야 돼. 적어도 2인 1조 해주면 안 돼? 내가 봤을 땐 귀신이 그가 특정 장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장소를 찾아야 돼. 파스모포비아랑 똑같아 솔직히 보면. 근데 장소가 아닌 것 같던데 보니까. 너가 같이 다니자. 아니 근데 이거는 무슨 이렇게 위험한 업무를 하는데도 장비 지원이 하나도 없고 장비는 개비싸.
일단 부자들의 일탈 같은 거예요, 이거? 부자들의 일탈. 다시 가보자 그러면은 준비. 아 준비 따로 해야 되는 거야? 응. 준비하시고. 근데 이게 난이도 쉬움이라고? 그러게 이게 쉬움이네. 신기하다. 맵 투표하세요. 우리 사냥까지 해야 돼서 우리 진짜 진행한 거 1도 안 된다는 거지. 빠루라도 주던가. 그러니까 우리 흩어져서 빨리빨리 빠릿빠릿하게 사각하자. 그래. 뭐 할까요 다들 각자. 이 나침반은 뭐야? 나침반이 기본... 그거 글러스크라니까? 그거. 그럼 기본적으로 손전등이랑 같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씩 들을래? 뭐 들지? 나 시크릿 박스 들었거든? 일단 전 조명을 다 잃었거든요. 아. 이게 뭐랬죠? 그게 ESG. 그거 그냥 들고 다니면 돼. 이거 한 명 누구? 케빈 오빠는 들었고 이거 내가 듣게 그냥. 가자. 흐자. 가보자. 흐자. 나 눌러서 말하기로 바꾸고. 이게 액토플라즘만 클러스라고. 야 이 집 두 번째 오니까 진짜 동네 친구 집 오는 것 같아. 그지 별거 없지? 아니 별건 있는데요? 미안하다. 아니, 개 무서운데? 미안하다. 개 무서운데? 개 무서운데? 와 그러면 이 집을 그 다양한 귀신들끼리 돌려 쓰는 거예요? 그러네. 이거 홈쉐어네. 헬로? 저 흩어져 다닐 거니까 일단 인게임 보이스 쓸게. 아니야. 에더가 같이 다니자. 나는 용기 있는 자다. 정말 너무 용기 있다. 아 뭐가 뛰어 지나갔어요. 악녀야. 저기 악녀야. 아? 저기 같이 다녀주면 안 될까? 절대 어림도 없지. 아니 이게 다른 장르의 공포 게임이 되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아, 아, 근데 그거 그러면 안 되지 또. 난 너무 무섭잖아. 2층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위쪽에도 불이 들어와 있는 거 보면. 맞죠. Hello, friend. Please answer me. Hello. 근데 아까 플레임이 들고 있었던 게 가장 뭔가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뭔가 반응 가능성이. Hello. Fucking answer me. Kick my ass. 아, kiss my ass. 엉덩이에 뽀뽀해 주렴. Do you want to play lelelele with me? 뭐지? 이거 걸어 다녀야 하지만 이게 반응이 있나 보다. 거기 뭐 나오는 방. 괜찮아. 뭐 안 나오는데? 어? 아 나 조명이 없어서 너무 어! 왜 그래? 어 조명이 깨졌어요. 깨졌어요. 근데 이거 조명 깨진 거 폴터가이스트 아니야? 이거는? 근데 그런 반응은 선택을 못해. 그건 그냥 낡아서 그런 듯. 아 그래? 이거 위자보드 저거 저기 도서관에 있다. 도서관에. 어 쟤 또 나온다. 여자애. 쟤는 좀 귀엽네. 여자애가 있어? 뒤로 숨었어. 마네킹에서 헤헷 이러고 딱 나오더니 갑자기 뒤로 숨었어. 어 제가 그 헬로 그 피부에서 봤던 헬로 그 친구인가? 헬로? 내 거는 뭘 하는 건지 모르고. 이거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럼 들고 지문... 있으면 돼. 이 지문 찾기 너무 빡센데 근데 이거. 오 쉣. 나 여기 같이 가줘. 헬로? 내가 이거 조명 들고. Where are you? 쏘리 씨발 퍼킹 쏘리. 아 제가 불 켰는데 터진 걸. 아 뭐야? 어? 이거 아까 왔을 때는 이거 흰색 불이었는데 첫 번째 왔을 때 녹색 불이 켜져 있네요. 어? 라디오 뭐 반응하나? 뭐 반응하는 게 아무것도 없냐. 이렇게까지 반응할 게 없나? 지하실 가봐야 되나? 진짜? 뭐야 뭐 있었어? 아니 의자가 갑자기 여기 소파가 여기로 들어갔어. 여기 파란색 소파가. 어? 청소 좋아하는 귀신인가? 진짜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야. 말이 돼요 그게? 진짜로야. 아니 이게 뭐 스즈메 문단속도 아니고 소파가 갑자기 왜 걸어가? 진짜라고 좋겠다. 진짜라고. 아니 근데 지문 찾기 진짜 너무 빡세. 뭐가 안 나와 그냥. 그 맞아 완전 꼼꼼히 봐야 되는 것 같아. 지하가 봐야겠다. 어? 나 갑자기 뭐 버그 걸렸나?
아 알았어요. 불을 응? 자주 껐다 꼈다 하면 확률적으로 존등이 꺼지네 그냥. 왜 껐다 껐다 하냐? 어? 그래? 확인해 볼게요. 어? EMP. 어 그러네. EMF. 어? 반응. 레벨 EMP. 5까지 찍어야 돼. 아니면 의미가 없어. 그래? 3단계밖에 안 되는데? 지하 갔어? 응 나 지하야. 지하의 반응이 있나 보다. 빨리 지하 가보자. Hello? Hello friend? Where are you? Fucking answer me. 근데 아까 여기 그거잖아. 플림 사냥당했던 곳. 맞아. 지하. 어 5단계 5단계! 어? 어 5단계? 5단계다. 5단계 5단계. 어 그러네. 띠띠띠띠 거리고 있다. 지금 Hello? 정신력 다 90%. 야 너 언제 나갔어? 널널해요 지금. 어 저 플레임님 지금 정신력 38% 갑자기 확 떨어졌어요. 뭐야? 저거다 지금 위저보드 하고 있어 플레임. 이. 허? 엠. 어 플레임님 정신력 40%. 어 38%. 뭐래 얘가? 베이스맨. 위험해. 베이스맨. 베이스? 지하. 자신은 지하에 있대. 내가 아까 웨어럴류라고 하니까 얘가 반응했어. 미친. 어이, 버려 이거. 일단 플레임님 나오세요. 플레임님 지금 정신이 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차가워. 나 입김 나. 입김 나. 입김 나. 나가. 일단 지하야. 일단 나가. 영화. 일단 나가서 재정비. 그리고 인게임 마이크 안 켜도 된다는 게 증명됐죠? 어, 그러네요. 스피릿 박스요? 스피릿 박스는 모르겠는데 일단 영화 그거야, 영화. 이거 반응 안 하긴 했어. EMF 5단계도 나왔다고요? 영하 온도. 어 5단계 나왔어. 5단계랑 영하 온도랑. 그 우리 이젤 캠퍼스 누가 챙겼어요? 몰라요. 아. 일단 그 두 개로는 진이랑 온이랑 마레랑 아반돈이에요. 오 여기 아반돈 사우스. 아무도 안 챙겼네. 엑토플라즘 얼룩은 생길 수가 없어요. 지금 소거법에 의해서 엑토플라즘 얼룩은 갖다 버리시고요. 근데 그걸 맞아. 빼도 다 똑같네요. Hello? 아 이거 지문을 하면은 하나고 온이고 이젤 캔버스에 그림 그리면 마레고. Hello? 아 근데 지금 플레임님 너무 위독한데? 그래? 플레임 몇 펀데 지금? 40 우리 다 90펀데 지금 40퍼 됐어요. 내가 위저보드가 엄청 데미지가 있나봐. Hello friend? Where are you? 죄송한데 그 줘봐요 랜턴. 랜턴을 너한테 Where 줄까? Are you? 어 자 교환. 아니 이 남친만 누가 버리고 갔어. 여기다 그림 그려도 친구야. 지하라고 했잖아. 아 그래 지하에다 이제. 어, 지하 아, 위주로. 무서워. 그 내가 지하 가서 후레쉬 비춰줄게. 코너. 어 깜짝이야. 어우 야 이 개새끼. 빰빰빰. 개새끼. 우리 서로 공포 게임 할 때 욕은 이해해 주기로 하자. 그래. 나 근데 욕해 주는 거 좋아해. 어 그건 무슨. 저는 욕을 못해서 얼리. 애도 뭐 너 욕쟁이잖아. 몰래요 진짜. 안녕 너 몇 살이야 씨발. 욕하지 마시고 영. 대답해. 그거 보이스 그거 있으면은 혹시. 어? 어 누가 방 움직였어? 의자 움직였다. 어, 의자 움직였어. 아 뭐지 쇼타니? 쇼타니? 그림 안 그려주나? 그래. 오야 여기 차가워. 여기 나 또 입김 난다. 어 없나? 아무리 그... 봐도 어? 못 열리는 지문은 애도가... 없어. 내가 열었어. 에? 에다가 그 플라즈마 그거 줘봐. 그건가요? 아 아니 그거 말고 그 나침반 같은 거 줘봐. 그지 아, 흔적 찾기 아, 되게 어렵지. 어! 나 지금 정신력 이상해진다. 왜? 나 지금 막 너네가 둘로 보였어. 어? 저기 에이, 뭐야? 그 인형 어, 마네킹. 저건 인형이 아니라 진짜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 마네킹이 방금 그 누구야 버키 원피스 버키처럼 분리돼 있었어. 근데 그림은 저거 누가 그냥... 들고 Who are you 해봐. 뭐야? 이거 위자보드? 어. Who are you? Who are you? 아예 꺼버. 어. Who are you? Who are you? Who are you? 헤헤헤헤 Hello. 뭐가 막 깨지냐? 존나 힙한 애씨 말. 나도 미쭈. 뭔 소리야? 어. 뭐 귀여운 아이. 저 귀여워. 아이는 다 귀엽지. My name is. 오. 오. 아우치. 아우치. 느낌이 안 좋은데. 어 이거 들고 있을 때마다 점점 이상한 거 보여요.
그니까. 야 이거 없는데 지문? 진짜? 근데 지문이랑 만약에 이거 이젤은 아닌 것 같아. 이젤 그냥 뭐 취소하고. 아니야 이젤 두고 우리 딴 데 가. 안녕히 계세요. 저 갑니다. 뭐야? 뭐 나왔다. 잡혔어? 얘 진짜 뭐 나왔다. 얘 진짜 뭐 나왔다. 뭐가 나왔나 봐. 뒤에 존나 뛰어! 존나 뛰어! 안녕히 계세요. 저 뒤에 안 볼 거임. 저 지금. 오, 야 진짜 존나 뛰어. 와 존나 뛰어온다. 존나 뛰어. 어? 나만 안 보여? 아니야 보여. 보였다가 사라졌다가 보였다 나타났다. 여기 막다른 길인데? 출발. 망했다. 형 걸렸어? 아니야. 어 사라졌나 본데? 내가 가볼게요. 목숨 따위 두렵다. 어이. 야. 내려는 더블 레리어트 갈기자. 나갔다. 어디냐? 어디냐? 오, 문 잠겼어. 문이 잠겼어. 미친. 미쳤다. 어떡하지? 오케이. 막고라 하자는 거지. 얘들아 마이크 좀 꺼. 어, 야, 여기 있었어. 오른쪽. 와! 우와! 난가? 난가? 이거 타겟이 난가? 있어요. 님들 무빙 쩐다. 그러니까 무빙 장난 아니다 우리. 근데 아니 근데 방금 내가 잡혀야 끝나는 게임이야 이거? 목통 박치기를 했는데 안 죽었어. 그냥 겁만 주는 건가? 그런가? 근데 일단 못 나가요 지금. 뭘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떡하지? 이제 열리지 않을까? 열렸다. 나가. 저 옆에 다다다다다다다 하는 소리 뭐냐? 근데 얘 어떻게 발전기 소리. 얘를 일단 엑소시즘 해야 된다면서요 결론적으로. 엑소시즘 해야 돼. 그 골라서 엑소시즘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고를 수가 없지? 고르는 것도 고르는 거고. 와 저희 지금 망했어. 플레임님 0%야 지금. 야 미쳤네. 플레임 죽겠다 또. 자 지문과 이제 캔버스 그림이 절대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진과 아바돈 중 하나인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배드 돈. 시크릿 박스 응답도 안 했는데? 그럼 진 아니야? 아 진한테 아까 그렇게 속았는데 말해였거든요. 스피릿 박스가 뭐야? 그 말하는 박스. 말하는 박스. 아. 자. 또 응답 안 하긴 했어. 맞아. 유령 특징을 한번 다시 볼까? 그럼 진밖에 없네. 진인 것 같은데. 그럼 이젤 캠퍼스 그림은 근데 다시 가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내가 보고 올게. 다녀와. 아 근데 위험할 것 같아. 같이 가. 그래. 아, 근데 오빠는 0%인데? 정신력? 갔다 와. 좀 위험할 나 근데 여기서 회복 좀 하고 있을게. 그릴 거면 진짜 그렸을 것 같은데. 나 아바돈일 수는 없는 거예요? 금방 갔다 와볼게. 괜찮아 나. 아바돈일 수 없냐고? 오빠 나 괜찮아. 금방 갔다 올게. 가장 교활한 유령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 조금만 기다려. 스피릿 박스 응답을 하면 아바돈인데. 근데 진짜 욕도 하고 막 개지랄 떨었는데 나 갑자기 렉이 존나 걸려. 뭐야? 렉이 겁나 걸려. 나만 그래? 안 그러는데? 나 개심해. 진은 활동적이라는데 지금 솔직히 아까 전판보다 애가 활동적인 것 같진 않은데. 말해 아니야 진짜? 왜 그 아까 할머니 준내 뛰어오던데 나한테. 그니까 나까도 육상 선수인 줄 알았네. 말에는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유령이래요. 말 많이 이거 하지 않았어요 우리? 활동이 적었는데 되게 엄청. 그러니까요. 말이 아니. 또 말해? 또래? 그 근처에 누군가 있으면 사냥하고 싶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 아까 우리 쫓아왔는데 네 명 같이 있으니까 아무도 안 죽지 않았어요? 어? 그럴듯해. 아 렉이 너무 심해. 나 그냥 3초에 한 번씩 움직이는디. 뭐지? 그래 그럼 골라보자. 잠깐만. 안에 있어요? 아니 밖에 나와있는데 그냥 뭐 귀신 이런게 아니라 그냥 게임이 그냥 지금 그렇게 된거 같아. 와 녹화 뭐 안했다 바보 새끼. 나 튕긴듯? 어 됐다. 어 이렇게 바보같지? 움직여봐. 나 말에 걸었어. 아 이거 너무 끊기는데? 너무 좀 심한데? 잠깐만. 나는 이번에야말로 진에 한번 걸어볼게. 또 속냐? 아 나 진짜 개심해. 나 이거
아, 나 이거 꺼야 될 것 같은데. 아, 아. 이거 일단 뭐 골라서 끝내보지 뭐 그러면. 나는 말해. 나는 지금 지문이랑 이젤 캔버스 그냥 빼버리면 진이랑 아바돈 이렇게 되면 진 같다고? 근데 ESG반응도 없었. 다른 캠은 못 보는 건가? 그거밖에 없나 봐. 나중에 CCTV를 사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가? 난 그렇다면 이번엔 아바돈. 오케이. 오빠는 플레임 오빠는 플레임 씨? 이거 제대로 하려면 생각보다 많이 죽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제대로 하려면은 코인을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막 도구 같은 거 많이 사고 막 이렇게 좀 장비를 갖춰야 될 것 같아. 우리 너무 조악해. 이거 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가 이거를 지금 부가적인 목표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맞아 맞아. 카메라도 없어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유령의 종류를 맞추고 퇴근하고 맞추고 퇴근하고 이렇게 해서 코인을 모은 다음에 재료를 사서 부가적인 목표 하고 귀신을 퇴치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돼. 맞아 그래. 그래야 돼. 골라봐. 야바이야? 골라봐.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 그러면은. 근데 우리의 장비로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지금. 맞아. 맞아. 아, 내 걸려. 자, 난 지문을 정말 꼼꼼하게 찾아봤다고 생각했는데 없었고 이젤도 반응이 없다고 했지. 없어요. 백지 백지. 자, 스피릿 박스 또한 응답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럼 진으로 하겠습니다, 전. 가자. 차로 와. 나 렉 걸려서 껐다 켜야 돼. 그래 그래 그래. 아, 이번에 누워서 못 갔네. 그러게, 플레임 오빠가 살아있어가지고. 까비. 가자. 나이스. 과연 온인데? 온이? 아니 왜 온이? 진짜 온이다. 아니 온이? 온이? 야 이게 왜 온인데? 진짜 전혀 모르겠다 이거. 아니 바로... 이거 좀 잠만 유령 좀 봐야겠다. 온이가 아 지문이 어디 있었나봐. 지문이 있었다고? 그럼 우리가 못 찾은 건가봐. 저 두 개는 맞잖아 지금. 매우 빠르다고 우리 쫓아올 때 개 느렸는데. 정신력을 빠르게 깎으며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정신력을 빠르게 깎긴 했어. 플레임 정신력을 위저보드 할 때. 맞아 맞아 그렇긴 했지.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알아가야 되나 보다. 하나하나 공부를 해야 되네. 아니 근데 장점이 매우 빠르단데 진짜 너무 느리지 않았어 우리 쫓아오는. 아니야 빠르긴 했어. 나 한마트면 지금 뒷덜미 잡혀가지고 뽀뽀 당할 뻔했다고 아까 할머니한테. 그래 할머니가 있긴 했지. 상녀자네. 그래. 멋있다. 잇몸 드러내면서 오셨다고. 난 모르겠다. 다시 게임. 근데 아까도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 근데 기껏 추리해가지고 골랐더니 뜬금없이 말해 뭐 이런. 맞아, 식. 맞아, 맞아. 아 근데 이번에 두 개나 맞췄잖아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우리 이거 한 두 개는 무조건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네 명쯤 남더라고요. 하나씩 걸어. 근데 온이 방금 그거에 없었어. 그 제가 그거 지문을 아예 지워버려서 배제해버려가지고. 아 그런 거구나. 근데 지문 찾기는 얼룩 찾기가 너무 어렵긴 하다. 이게 뭐 줌키도 없고 안눈키도 없고 그래가지고 꼼꼼히 볼 수도 없고. 아니 지금 안 그래도 다른 거 뭐 사진 찍기 이런 거 없어서 코인 없는데 유령 유형 잘못 감지했다고 거기서 빵에서 지금 마이너스 30%까지 지금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럼 우리 뭐 돈을 뺏기진 않을 거 아니야 또 벌었다고 해서. 빵이니까 지금 없지. 아 일단 준비 완료하고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파스는 포비아보다 빡센. 걔 억간데? 이거 하차하고 다른 게임을 해보는 건 어때? 난 좋아 그래도. 저도 좋아요. 지금 식은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아 나는 무서운 것 자체는 괜찮은데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아. 이거 뭔가 이렇게 모아서 하기가 뭔가 결과를 내기가 오래 걸릴 것 같은. 이런 게임을 동감합니다. 하고 싶다면 그냥 파스모포비아를 하는 게 난 더 낫다고 생각해. 진짜 진짜로 빨리 꺼버리죠?
악녀 갔을 때 악녀 갔을 때 최대한 빠르게 의사 결정하려는 애덕의 모습. 어, 우리 나가 볼까? 우리 나가고 이게 보이는 척하자 악녀. 나가.